너무 좋아요. 사실 이건 나만 알고 싶은데,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완전 달라졌을 정도로 색감이 좀 특이해요, 얘네가. 진짜 데일리로도 활용하기 좋고, 예민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어느새 올해 2019년도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19년 한해 동안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서 베스트라고 할수 있는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연말 결산을 찍었었는데, 이제 그때보다 조금 더 추려가지고, 진짜 누가 써도 베스트일 것 같다 하는 제품들만 모아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원래 제가 첫 번째 제품은 사이닉의 해풍스 에센스를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공병 리뷰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때 공병 리뷰 찍고 나서 그 공병을 버리고 지금 새로 아직 안 샀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없어가지고 소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해풍스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진짜 가장 최근에 올린 공병 리뷰에 들어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 네, 어쨌든 상단에 카드도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오늘의 첫 번째, 진짜 첫 번째 제품은 요거예요. 셀리맥스의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리뷰 영상도 한번 찍었었고, 다른 유튜버분들이 엄청 극찬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진짜 앰플이랑 크림 이런 걸 엄청 많이 써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베스트로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크게 피부 타입을 타지 않을 것 같아서 얘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바르면 피부 속까지 보습을 탄탄하게 채워줘서 속 건조를 좀 없애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앰플이에요. 이것도 자세한 제형이나 사용하는 거 설명은 제가 이전에 찍어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카드로 달아놓을게요. 저는 이거 진짜 사계절 내내 그냥 꾸준히 사용하기에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속 건조를 되게 잘 잡아주면서 피부 겉표면에 끈적이거나 뭐 미끌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이전에 언급했었지만, 여름에는 그냥 스킨으로 얼굴 정리한 다음에 이거 하나만 발라도 건조하거나 기름지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딱 가장 편안한 피부 상태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앰플이고, 요즘에도 잘 쓰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썼잖아요. 가을 겨울에도 크림 전에 사용을 하면 피부 속까지 보습을 좀더 잡아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어떤 아무 크림을 사용을 해도 다잘 어울려요.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한 사용감이고, 얘가 특별히 막 엄청난 기능이 있는 그런 앰플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피부 타입이신 분들이 다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앰플이라 얘를 베스트로 뽑아봤어요. 그 다음 제품은 요거. 라라베시의 악마 진정 크림. 얘는 한정판이에요. 올해 봄에 나왔던 르누아르 월드 한정판인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라라베시 악마 크림은 이렇게 레벨 몇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레벨 3이래요. 그래서 환절기에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크림이라고 했고, 지금은 솔드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내년 봄에 또 이런 한정판 패키지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도 다른 악마 크림 설명에 얘가 끼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환절기에 가장 사용하기 좋다고 했지만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에 되게 무난해요. 얘는 제형이 이렇게 약간 탱글탱글해 보이는 제형인데, 피부에 펴 바르면은 수분이 이렇게 팡 터지면서 발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무겁지도 않고 뭐 여름이나 겨울 둘다 무난하게 사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가 진정 크림인 만큼 진정 효과가 진짜 확실히 있어서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봄, 가을에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섀도우 팔레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요거 셀리피트의 벨라 컬렉션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 얘가 1호, 얘가 2호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호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겟레디 영상에서 두 가지 컬러 비교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더잘 사용하는 1호는 이렇게 코랄 느낌이 가득하고 좀 화사하고 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이고, 약간 뽀얀 느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2호는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돌고 오렌지 벽돌 같은 느낌의 그런 브라운 톤의 팔레트라 가을이나 겨울에 활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벽돌색이 사실 잘안 봤거든요. 바르면 약간 사람이 좀 많이 칙칙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얘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이 1호, 요 코랄톤으로 구성된 이 팔레트는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얘네는 용량도 진짜 많고 블렌딩도 쉽고 가루날림도 진짜 거의 없고 제형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제형이라 초보자분들도 크게 막 스킬 필요 없이 그냥 뭐 대충 슥슥 바르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추천을 하고 싶었고 또 컬러 구성이나 이 안에 들어있는 제형의 구성도 진짜 데일리로도 활용하기 좋고 하나만 있어도 그냥 맨날 맨날 쓸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단점이 제가 쓰면서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게 불량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휴지를 끼워놨잖아요. 왜 끼워놨냐면 이게 며칠 안 쓰고 이렇게 닫은 상태로 냅두다 보면 이 자력이 너무 센 건지 거울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 거울이 떨어져서 뚜껑이 안 열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래, 사실 오래도 아니고 한 2, 3일 그냥 이렇게 냅두면 열때 여기 이렇게 쳐가지고 거울을 집어 넣은 다음에 열어야 돼요. 근데 솔직하게 이게 불량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 게 얘는 또 멀쩡하거든요? 아무튼 아쉬운 점은 그거 하나밖에 없고 뭐 컬러 구성이나 발색 밀착력, 블렌딩이 되는 거뭐 이런 거다 너무 좋아서 이것도 정말 데일리템으로 올해 베스트 아이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도 섀도우 팔레트를 가지고 왔는데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예요. 저는 이렇게 1호 심플리 핑크 빼고 네 가지 컬러를 다 구매를 했어요. 제가 원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깔별로 약간 다 쟁여놔야 되는 성격이라 이렇게 다 샀고 심플리 핑크는 솔직히 살지 안 살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것도 올해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섀도우 팔레트인데 저는 이 중에서 이 코랄 토크랑 브라운 슈 딱 두 컬러만 추천하고 싶어요. 솔직히. 다른 거는 러스티드 로즈랑 스트릿 브릭인데 이거를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색감이 좀 특이해요, 얘네가.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뭔가 색 조합을 하기에 좀 어렵고 뭐 블러셔나 립이랑 색깔을 맞추기에도 약간 어렵더라고요. 이 러스티드 로즈 컬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회색빛이 도는 보라회색빛? 요런 컬러예요. 우리가 로즈 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말린 장미 요런 색깔이 아니라 되게 쿨한 느낌이 많이 드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저는 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얘네는 다 이렇게 핑크, 회보랏빛? 회색 핑크빛인데 요 가운데 이펄두 개는 되게 오렌지빛이 강하거든요? 은근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사실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구성을 해서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이것만 동떨어지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 이런 회색기 많이 돌고 쿨한 섀도우를 쓰신다 그러면 무리 없이 쓸수 있겠지만 저처럼 코랄 톤을 좋아하거나 약간 따뜻한 핑크, 따뜻한 브라운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활용도가 빵이에요. 저도 이거 구매해가지고 한두 번 쓰고 지금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요 스트릿 브릭도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은 컬러인데 은근히 되게 붉은 느낌이 강해요. 제가 공식 홈페이지 사진을 봤을 때는 필터 입힌 것 같은 채도가 살짝 있는 벽돌 컬러?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붉어요. 되게 많이 붉은 편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상한, 얘 엄청 핑크 보라거든요? 이상한 이런 따뜻한 컬러 구성 사이에 갑자기 이런 보라 펄이 난왜 들어가 있는지 진짜 알 수가 없고 되게 색감이 특이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놓고서 진짜 한두 번 바르고서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모아두기만 하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라서 굳이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만 너무 길게 얘기했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컬러는 이렇게 브라운 슈랑 코랄 토크 두 가지 컬러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코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슬리피트 섀도우 팔레트보다 조금 더 채도가 높고 좀더 형광빛이 도는 코랄 톤이에요. 그래서 슬리피트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계절 내내 쓰기에도 무난한데 얘는 진짜 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 얘는 혼자 튀는 컬러의 글리터나 혼자 튀는 컬러의 색깔이 없기 때문에 다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처럼 코랄 색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 브라운 슈어 컬러는 이렇게 약간 차분한 채도가 낮은 브라운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톤에 상관없이 그냥 데일리로 베이직하게 사용하기에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한 화장도 요 브라운 슈어로 한 눈화장인데 되게 자연스럽고 너무 튀어나? 너무 화려한 느낌이 없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이 컬러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클리오 팔레트는 조금 아쉬운 게 펄이 날림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이 컬러 구성이 저는 매트 타입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발림성이나 블렌딩이나 발색 이런 거는 다 되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두 컬러를 데일리 섀도우 팔레트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고 올해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제가 오늘 올해의 베스트로 뽑은 화장품은 여기까지고 두 개가 더 남았는데 걔네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요거 애플브랩의 갈반 익히기예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예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이 갈바닉을 알기 전과 갈바닉을 알고 난 후에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완전 달라졌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 어딘가에 카드 걸어놓을 건데 그 카드 통해가지고 이제 사용법이나 이런 건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이제 스킨케어 제품의 유효 성분을 피부 속까지 좀더 깊이 침투시켜주는 그런 기기거든요. 특히 저는 이거를 마스크팩 할때 굉장히 잘 쓰는데 마스크팩 하고 나면은 이렇게 위에 끈끈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팩 하면서 얘 같이 이렇게 쓰면은 그런 게 없고 진짜로 마스크팩에 있던 앰플이 피부 속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날 화장하기 전에 스킨케어 할때얘 같이 쓰면은 스킨케어 제품들이 엄청나게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 화장을 했을 때 화장도 엄청나게 잘 맞고 베이스의 밀착력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향수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난달에 샀어요. 베스트라고 하기에는 좀 사용한 기간이 너무 짧긴 한데 샤넬의 알리로움 스포츠 코롱입니다. 이런 향수나 향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무슨 향이냐면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리고 귤밭을 산책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향이. 시트러스 향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시트러스 향이 금방 날아가고 나면,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이 들면서, 시트러스랑 약간 섞여가지고 좀 중성적인 느낌의 향수예요. 저는 원래도 남자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 취향이 극단적이라서, 엄청나게 달달한 지미추 블라썸 같은 향수 아니면은, 완전 그 아저씨들 스킨 냄새 있죠? 뭐지? 그 파란색 통에 들어있는 스킨. 그 싸한, 저는 그 냄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그 중간 정도? 그래서 남자 향수지만 여자분들도 충분히 무난하게 뿌릴 수 있고, 무겁지 않고, 적당히 가볍고, 잔향도 좋고, 너무 좋아요. 사실 이건 나만 알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근데 얘가 코롱 타입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원래 향수 향이 되게 금방 다 날아가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향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그래가지고 향수 공병 사가지고 요즘에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솔직히 좀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도 여기까지예요. 제가 오늘 언급한 제품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